네, VLA 메탈 재질을 만들고 주변에 우리가 환경이 그냥 일반 까만 배경인데요. 그거를 주방에 HDRI, 고품질 환경 이미지를 넣고 VLA 렌더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머터리얼 에디터에 빈 샘플 슬롯에요. 스탠다드 머터리얼 타입을 클릭하셔서 VLA, 자 요거는 머터리얼 타입에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머터리얼에서 스탠다드가 있고 VLA가 있는데 그 중에 VLA의 VLA 머터리얼 타입. 엄마를 VLA 머터리얼 타입으로 선택한 거고요. 디퓨즈는 본인의 색상 한52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실수를 많이 그두 번째 셀프 일루미네이션 이거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 발광 물체를 말하는 거고요. 리플렉션 얘가 반사입니다. 반사를 152 정도 줄게요. 자, 이때요. 리플렉션 글라스니스 수치가 낮아질수록 일이 반짝반짝이고요. 수치가 점점 낮아질수록 이렇게 흐릿하게 뭉개지는 그런 반사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냥 1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BRDF라고 하는 부분에서 애니소트로피를 한번 0.7 정도 주시게 되면 얘는 빛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네. 로테이션을 한90줘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리플렉션 글라스니스를 한0.9 정도 줬을 때 빛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얘가요. 리플렉션 글라스니스를 1보다 낮은 값을 줬을 때는 서브 디비전 값을 20 정도로 올려줘야지만 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요거를요. 요 머그컵에다가 어사인하고 적용을 했어요. 자, 요 상태를 렌더를 걸어보게 되면 아, 좀 작게 할걸 그랬나 보네요. 렌더를 걸어보게 되면 환경이 까만색이기 때문에 환경을 렌더를 합니다. 요 부분이 환경이 그냥 까망을 렌더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캔슬을 하고 그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왜냐면 렌더링 인발러먼트 환경 들어갔을 때 환경이 까망이에요. 요거를 반사하고 있는 거고요. 자, 렌더 셋업에 갔을 때 V-Ray 탭에 갔을 때 요기요. 리플렉션. 반사와 굴절은 환경을 하겠다. 그 중에 까망을 하겠다. 요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 여기 볼게요. Environment Map, 환경으로 그림을 가져올 건데요. None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가 아니라, V-Ray 중에, V-Ray HDRI, High Dynamic Range Image. 다양한 각도로 사진 촬영을 해서 환경으로 사용하는 고품질 이미지입니다. 자, 요걸 불러왔고요. 여기서는 그림을 선택하지 않아요. 유즈맵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VLA HDRI가 지정이 된 거고요. 얘를 그림을 명확하게 찾아오기 위해서는 머터리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드래그앤드롭해서 머터리얼 가져오십니다. 인스턴스를 해줘야 오케이. 여기서 수정했을 때 같이 수정이 되겠죠. 자, 여기를요. 비트맵 옆에 브라우즈 버튼을 눌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HDRI 중에 주방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지금 주방을 앵귤러 이렇게 각도 형태로 돌려준 거고요. 스페리컬 구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한번 VLA 렌더 셋업, VLA 인발러먼트 리플렉션 환경에다 인스턴스를 OK. 가져오십니다. 크기가 아까 렌더 시간이 조금 걸려서 320, 240으로 렌더를 해볼게요. 실제로 HDRI는 세 군데를 만져주는 거죠. 렌더링 인발먼트 환경에 들어가서 환경 맵을 VLA HDRI를 선택하고 그거를 머터리얼 에디터로 드래그앤드롭해서 끌고 와서 이미지를 선택해주고 다시 한번 렌더 셋업의 인발먼트로 얘를 드래그앤드롭으로 끌고 옵니다. 세 군데에 VLA HDRI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는 여기가 까맸었는데 이제는 여기 주방을 반사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실제로 주방이 있지 않은데 주방을 배경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거를 반사하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렌더 엔진 한번 돌아가면서 결과값을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길 봤더니 이렇게 주방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가 까맣지 않죠? 아까 여기 주방으로 보여지는 이 오렌지 색상,
이런 느낌이 나타나지고 있는 겁니다. 요기가 특별히 렌더가 좀 오래 걸리죠. 반사를 계산하느라 그래요. 이렇게 주방을 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